네, 경상남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6일 열리는데요. 무상급식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주간 브리핑 정영민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6일 오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지난 4월 전국 처음으로 중단된 무상급식이 최대 이슈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과 홍준표 지사 간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또 지방자치 사무라는 이유로 일부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경남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330회 경상남도 임시회가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연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안건을 심의하고 감사 계획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제96회 전국체전이 오는 16일 강원도에서 개막하는 가운데 경남 선수단도 오는 8일 결단식을 갖습니다. 이번 체전에 경남은 43개 종목 1,6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15년 연속 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